3월 30일 아침 몸 상태입니다. 아침에 일어나면 굉장히 배가 많이 고프고요. 체지방은 뭐좀 시간이 더 지나봐야 될것 같습니다. 아직 빠질 게좀 많이 남아 있고. 자, 그러면 체중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현재 시간 8시 25분입니다. 첫 번째 끼니 얼른 보여드리고 쉽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현미밥 210g이고요. 단백질 보충제 45g.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끼니 먹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자, 현재 시간 6시 40분입니다. 오늘 세 번째 끼니 저녁 식사고요. 보여드리고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현미밥 220g이고요.
닭가슴살 200g에 야채 수북히 이렇게 해서 오늘 저녁 식사 먹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자, 현재 시간 8시 37분입니다. 오늘 마지막 끼니고요. 보여드리고 마지막 끼니 먹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보시면 고구마 150g 정도 되고요. 닭가슴살 200g 이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 끼니 먹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아니, 내가 하나 말씀드릴게요. 기분 나빠도 좀 들어요, 기분 나빠도. 뭐 이소룡 몸뚱아리가 어떻고 누구 몸뚱아리가 어떻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?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본인 몸이에요, 본인 몸. 자꾸 그 소중한 시간을 갖다 남의 몸을 생각하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본인 몸 만드는데 신경을 쓰시라니까. 뭘 자꾸 뭐 이소룡 몸이 어떻고 누구 몸이 어떻고 그거 뭐 하려고 신경을 쓰세요? 본인 몸이 지금 그 모양인데. 어? 자꾸 남의 몸 신경 써서 뭐 하냐고. 본인 몸에다가 시간을 투자하시고 본인 몸에다가 어? 투자하시란 말이에요. 남의 몸을 자꾸 신경 쓰지 마시고. 그리고 여러분, 진짜 지금 어리실 때, 젊으실 때 하루가 나중에 나이 먹었을 때는 10일보다도 더 값질 수 있어요. 지금 한 살이라도 어리실 때 건강에 투자를 많이 하세요. 어? 지금 뭐 노는 게 좋다고 맨날 친구들이랑 만나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술 마시고 그러시기보다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건강에다 투자를 많이 해놓으시고. 자, 시청해주신 영상 도움이 되셨거나 즐거우셨다면 유튜브에 구독 버튼,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